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디저트 과자입니다. 여러분, 아따맘마 다들 보셨나요? 아따맘마에서 달고나가 있는데 달고나가 이렇게 쿠키처럼 빵처럼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게? 내가 아는 달고나는 그냥 막 별 모양 막 이런 달고나였는데?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재료도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설탕, 황설탕도 상관없어요. 물, 식소다, 나무젓가락, 국자, 끝! 국자에다가 설탕 적당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전 국자가 작아가지고. 그 다음 물을 넣는데, 물은 얘네들이 다 젖을 정도만. 불을 약불로 켜줍니다. 여러분, 불 조심하세요. 꼭 보호자와 함께 하세요. 한 1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설탕이 다 녹고 끓거든요. 지금은 그냥 맑은 물이 끓는 것 같아요. 얘가 막 좀 찐득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시럽이 튀면은 정말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때 장갑 끼고 하시길 바래요. 한 2분 정도 지나니까 거품이 좀 찐득해 보이죠. 그래도 아직 색깔이 투명합니다. 더해줘야 돼요. 보이시죠? 이제 살짝 누렇게 된 거.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고 엄청 걸쭉해졌어요, 거품이. 그리고 색깔도 났으면 불을 끄고요. 식소다를 넣고 섞어줍니다. 근데 완전히 만화처럼 팍 부풀지가 않거든요? 계란 흰자를 넣으래요. 계란 흰자 하나를 잘 거품 내줍니다. 완전한 머랭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베이킹소다, 설탕 두 큰술에 물 한 큰술만 넣었어요. 지금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끓으면서 공기방울이 파바바바바박 터지고 있어요. 이제 2분 정도가 지났는데 끝에 부분들 색깔이 조금씩 변하면서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천천히 터지잖아요. 그때 얘네 흰자 넣고 재빠르게 섞어주세요. 불에서 살짝 띄워도 돼요. 재빠르게 섞어주고. 엄마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내가 왜 달고나를 한다고 했지? 아주 간단한 디저트.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번에 좀 부풀긴 했는데 그래도 실패예요. 자, 이제 거품이 또 다시 천천히 없어질 때 자 합니다. 불 올라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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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또 실패해요. 이제 몇 번째 도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스탑. 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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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이제 감 터득할 것 같은데. 이제 불에서 내려서 한번 해보자, 쿠가. A few moments later. 막 섞어. 그냥 계속 섞어. 완전히. 완전히 섞고. 모양 잡고 내비둬. 그리고 불 살짝 켜. 포기할게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끄고 이번엔 거품기로 또 저어보겠어.
이게 정식 명칭은 카루메야키라는 건데요, 일본 그 설탕으로 만든 과자래요. 진짜 얼마나 제가 실패를 많이 했으면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카메라 없을 때도 한 30번은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디저트. 하얀 거짓말. 유튜브랑 네이버를 보니까 성공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하얀 거짓말. 진짜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요, 진짜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나중에라도 성공하면 꼭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패를 했고요. 저는 이제 밀린 설거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만들 때도 불 뜨거운 거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크니까요, 따라하지 마세요. 아, 나 괜히 진짜 간단한 재료로 보고 신기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거 만드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장려.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요리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울 것 같아.